함께 두른 채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장혜은과 이어받았고요. 원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원준 선수 또 직전 예선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었는데요. 한국희 밀고 들어갑니다. 한국희 꺾어주는데 오른발 들어갑니다. 전반 시작 동시에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울산 현대청운중학교 스코어 1-0 앞서 나갑니다. 장혜윤의 선제골. 이른 시간에 포문을 먼저 열어젖히는 울산 현대청운중학교입니다. 한국희 선수가 속도와 기술을 이용하면서 안쪽으로 밀고 들어갔고 골키퍼를 앞에 두고 반대편의 동료를 바라보면서 장혜윤 선수의 비어있는 공간을 봐줬습니다. 남은 시간이 또 많은 만큼 상원중학교의 선수들 본인들의 수비 조직력과 공격 조직력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빠르게 박스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1-1 찬스 들어갑니다. 원준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합니다. 아, 청운중학교 기세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 대회 첫 번째 가정여중과의 경기에서 6-0 승리에 이어서 이번 상원중과의 예선 두 번째 경기에서도 경기 시작 10분이 채 되기도 전에 두 골을 기록합니다. 선취골의 주인공은 장혜윤, 그리고 두 번째 골은 원준이 기록하면서 원준 벌써 두 경기에서 네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아, 명실상부 현재 중학교 레벨에서 가장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원준 선수인데요. 골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흘려주는 움직임 원준 다시 한번 발자간을 부려봅니다. 박스 안쪽 원준 들어갑니다. 세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울산 현대 청운중학교 원준은 시작 10분이 되기도 전에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원준 선수 정말 대단한 득점력을 보여줍니다. 원준 선수의 시그니처 동작이죠. 본인의 이 오른발 각도에서 접어두고 바깥쪽으로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드립을 이번에도 보여줬고 박스 안쪽에서 침착한데요. 김혜지가 이어받았습니다. 오른쪽에 류지혜. 한국희 앞쪽으로 공간이 넓게 났습니다. 뒷공간 패스 연결이 됐는데요. 돌아섰습니다. 원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원준 왼발 들어갑니다. 전반전 14분 만에 해트트릭 원준. 결국에 원준과 한국희가 하나의 합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희 선수는 오늘 멀티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됐고요. 원준 선수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였는데 침착하게 돌아서고 왼발 마무리까지. 오늘 오른발로 두 골 그리고 왼발로 해트트릭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뒤쪽에서 걷어내줍니다. 왼쪽 경수윤 쪽에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왼발로 크로스 먼 거리 가운데서 그대로 지나갔고요. 반대편 오른발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득점. 스코어는 5-0이 됐습니다. 경수윤의 왼발 날카로운 크로스가 가운데 이영경 선수를 지나갔습니다만 반대편에 쇄도하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양지민 선수로 보이거든요. 도달이 되면서 다섯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수비 두 명 사이 공간을 뚫어냈던 경수윤 선수의 크로스. 네, 반대편에서 쇄도하던 양지민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5-0. 교체 투입돼서 들어온 양지민 추가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선택합니다. 류지혜 먼 거리. 오른쪽에 있는 양지민. 이승현을 앞에 두고 2-1 패스 안쪽까지 뚫어냈습니다. 컷백 오른발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청운중학교. 본인들의 조직력까지 보여줍니다. 팀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류지혜 득점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이승현 선수가 이쪽 패스에서 딸려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뒷공간이 열렸고요. 2-1 패스를 넣어줬고 뒤따라 들어오는 류지혜 선수의 컷백 위 정확하게 통과가 됐고요. 오른쪽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이영경이 전반전에 보여줬던 내려와서 받아주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양지민이 오른쪽을 뚫어냅니다. 양지민 컷백 이영경 7번째 골입니다. 후반전 49분 이영경이 또 한 번의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제 스코어는 7-0.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번 대회 최다 득점 6골을 한 골 더 뛰어넘는 청운중학교입니다. 스코어는 7-0. 이영경 선수 역시 전반전에 교체 투입되고 나서 이 작은 체구의 선수답지 않게 아주 야무진 활동력을 보여줬었는데 결국에 득점을 기록하면서 역시 세 번째 예선 경기가 되겠고요. 이후 펼쳐지는 두 팀 경기 역시 자 이 장면 유지해 사이공간 패스 열어줬습니다. 오른발 골키퍼까지 제쳐내면서 네! 이영경의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8-0. 이영경 선수가 마지막에 골문 안쪽으로 볼을 밀어넣을 때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발재간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라인을 타고 좋은 타이밍에 이어서 들어갔고요. 이 장면 발끝으로 공을 멈춰둔 이후 따라오는 뒷발로 골문 안쪽으로 밀어넣었던 이연에서 크로스 페인트 다시 한번 꺾어줍니다. 라인 따라서 안쪽으로 내줬고요. 이영경 왼발 들어갑니다. 이영경의 네 번째 골 원주를 넘습니다. 이영경 선수 후반전 들어서 66분, 69분, 70분에 걸쳐서 한 골씩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엔 이지원 선수의 아주 현란한 또 동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임소정 선수를 앞에 두고서 침착함을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수비를 벗겨내고 왼발